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혹시 책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쭉 봐보고 갈게요. 한번 책은 없네요. 갑시다. 가자. 레고로 울트 마을을 만든다고? 특이한 발상이네. 자, 폭염 11. 아 맞다, 어빈이 땅정을 또 써봐야죠. 새로 배웠으니까 어빈은 잠깐만. 오베론을 배웠습니다. 대지를 지배하는 정령의 수장, 최고의 체력과 광범위 마법을 가진다? 라고 뒤에 물음표. 오베론. 이건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땅속성 최강의 범위 마법, 거대한 운석을 적에 낙하시키는 마법인데 오타. 낙하시 A 마법. 메테오. 와 쿨 엄청 짧다. 네, 구경전에서는 개사기였던 바로 그 오베론. 여기선 그렇게 완전 좋진 않을 거예요. 그냥 평범. 평범하게 좋을 겁니다. 오베론은 대출 회사 같네요. 500원 빌려줄 것 같다고 오베론에서. 사실 이자가 5배일 수도 있어요. 5배. 오베론. 자, 요런 류의 고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고 자주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상자가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노가다 하는 곳인 것 같으니까 여긴 안 가도 될 것 같아. 네, 잘 자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필딘에 가면 아마 발크드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왠지 오베론이 좋을 것 같다. 한번 써봐야지. 그죠, BGM 좋죠. 제가 그래서 영전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궤적 시리즈도 하게 되면은 아주 BGM이 좋을 거예요. 기대 중입니다. 기대 중. 이제 기대 중학교. 기대 중. 와, 데미지 좋고요. 깔끔하고요. 여기서 이제 불정이 마무리 딱 해주면은 되는 거죠. 저 스킬 뭔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좀. 머쓱하게 하면 과연 제가 안 할까요? 오늘 어디까지 진행하시나요? 제 희망사항은 잘 끝까지인데, 그래가지고 3장 마무리까지인데 될진 모르겠어요. 종장까지 가고 싶거든요 오늘. 근데 갈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아 저런 저런 멋진 여성이 있으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살만할까. 그렇게 채찍으로 찰싹찰싹 해주는 멋진 여성 좋습니다. 어 마티 어디다 날리냐 저거? 아니 저런 스킬 횟수를 하나 날렸네. 아 프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프라님 반가워요.
자, 어쨌든 필드인 마을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드 전투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마을 갈 때까지. 아, 있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구 영웅전설퍼를 리메이크한 신 영웅전설퍼라는 게임 되겠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지랜의 고전 게임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범위 다 들어왔네 저거. 딱 깔끔하게 다 맞았네. 요 시점에서 아마 마을에 거의 다 왔을 건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라레아로 다 채워주고 들어갑시다. 다 왔네. 아, 지겨웠다. 그 붉은 스카프는 혹시 모험가인 어빈하냐? 아, 그런데 마침 잘 됐어. 내게 전화를 받았어. 현재 디너켓님이 왕립 도서관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야. 디너켓님이? 왕도에 오신 건가? 대체 무슨 용무일까? 아무튼 가보자. 자, 도서관에 있다고 해요. 근데 회복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여관에서 회복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과연 오늘 저는 3장을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제 생각엔 왠지 못 끝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내내 하면 끝낼 수 있어요. 그죠? 뭐 한 새벽 5시까지 하면은 오늘 내에 그냥 게임을 끝낼 수도 있을걸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3장 마무리인데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4장이 끝입니다. 4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로고스 선생. 어빈군 기다리고 있었네. 이거 윌디누 전하께서도 함께셨군요. 현재 디너키는 어딨어? 저쪽에 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현자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현자들? 복수죠, 복수. 복수하겠어. 전이 문. 역시 전이 문의 이 몽환적인 BGM도 좋단 말이죠. 오, 드디어 온 겐가. 오랜만이다, 어빈, 루티스. 가웨인? 현자 가웨인, 오랜만입니다. 울트마을의 일을 보호하면서 국왕 폐하로부터 이곳의 상황을 들었다. 여러 일이 있었던 것 같다만 신보는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왕녀전하, 마티경, 이 두 사람을 도와줘서 감사드립니다. 그건 별로 상관없지만 가웨인 경관은 며칠 전에 만났었죠? 아직 성도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일단 성도로 돌아갔습니다. 크루얼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성도를 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허허, 짧은 시간이라. 오늘 아침에 성도의 대성당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욱 믿을 수 없어요. 현자의 힘이라는 건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이 가능할 정도인가요? 유감이지만 제 힘이 아닙니다. 이 장소의 힘이라는 게 정확한 대답이겠죠. 이 장소의 힘? 그러고 보니 이 방은 뭐야? 이상한 기분이 들긴 들지만 이 느낌, 진실의 섬의 유적과 분위기가 비슷해. 루티스는 예리하구나. 이 장소는 전이문이라 불린다. 진실의 섬과 마찬가지로 푸른 민족의 유적이지. 전이문, 다른 장소를 연결하는 자원의 문. 이거라면 어떠한 곳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성당의 지하에도 같은 방이 있어. 그곳에서 가웨인 경은 건너온 것이다. 순간이동 믿을 수 없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알 수 없어. 이번에 디너켓님의 힘으로 어떻게든 왕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할 수가 있었다. 정말 놀랐어. 오크툼의 사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왕도와 성도가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고 가웨인경에게 설득을 당했지.
속세와 인연을 끊었지만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확실히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왕가와 교회가 단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로 이 유적은 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말대로네. 아, 가웨인이구나. 연결한 김에 어빈과 루티스를 마중 나오기 위해서 사용해봤지. 엣? 잠깐만, 설마 우리들도 이것을? 뭐야, 혹시 무서운 거냐? 무섭다기보단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질문이야. 최악의 경우에는 바다에 떨어져 버리거나 차원에 영원히 갇히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 오타 갇히겔. 무슨 몬스터 이름 같네요. 갇히겔. 싫다고? 이런 부실한 걸 사용하라니. 가웨인경도 직구군요. 자원을 연결하는 문은 견고한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안심해도 좋아. 이봐 가웨인. 하하하, 농담이었다. 그럼 시간이 없어. 발크도로 출발하도록 하자. 그래, 그렇네. 유즈, 마티 형. 여러모로 신세를 졌어. 어머,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 LPDN의 평화를 생각하는 건 왕가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니까. 틀림없이 너희들의 여행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야. 최소한의 도움을 줘서 다행이야. 운명을 결정하는 건가? 솔직히 별로 실감은 나지 않아.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보겠어. 분명 그것이 아이메가 마이를 구해내는 일과도 연결될 거라 생각해. 후후, 정직해서 좋네. 우리들도 너희들에게 흉책을 지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후회하지 않도록 힘내도록 해. 그래, 그럼 전유문을 발동시키겠다. 어빈 루티스, 내가 서 있는 원 안으로 들어오거라. 아, 응, 알겠습니다. 오, 연출이 훨씬 더 이상해졌어. 예전에도 이상했는데. 그럼 뮤즈, 마티 형, 디너케 님도 신세를 졌습니다. 그럼 조심해. 또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게. 자네들의 여행이 순조로이 진행되기를. 야,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어라? 뮤즈들이 없어졌어. 그 반대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거야. 이 문을 나서면 대성당의 지하가 나올 것이다. 정말이야? 전이문, 푸른 민족의 유적. 이런 놀라운 장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째서 멸망한 걸까요? 글쎄다. 지나친 힘은 파멸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도 있었을지 모르지. 그럼 일단 예배당으로 가자. 크롤님께 지금까지 경위를 보고하거라. 아, 그럴게. 가웨인이 파티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데 가웨인이 역시 이렇게 발전이 없습니다. 37레벨 그대로예요. 예전에는 좀 높았는데 이제는 어빈이 따라잡았죠. 역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별표 프라님 24개 선물 감사합니다. 지금이니? 프라님 고마워요. 3 곱하기 7은 24. 고맙습니다. 24개. 땡큐. 3 곱하기 7은 24예요. 외우세요. 이곳은 대성당 지하야. 정말 발크드에 도착한 거구나.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크루얼님이 기다리신다. 예배당으로 가자. 라고 합니다. 꼭 외우세요. 어디 가서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기 것들을 다시 챙길 수, 다시가 아니죠. 이제는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커크슈타인 회복반지, 브리간딘, 요런 구 아이템들이 나와요. 바제라드. 이게 바로 그 악튜러스에서 나오던 바로 그 바제라드. 여기는 빛의 주석을 얻었다. 바제라드가 근데 뭐지? 칼 아니네? 여기 있네. 아, 단검. 투척용으로 고안된 숏소드. 사정거리가 길고 후방 원호의 안성맞춤. 아, 사정이 길구나. 이건 사정이 6이네. 근데 똑같잖아. 원래 끼고 있던 것. 아, 3이네 이건. 끼자. 그런가 도미니크. 분명히 15년 전이 뿌리자게 구교장으로 있을 때, 교구장으로 있었을 때, 그 그녀가 죽은 건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결백하다고. 아무래도 생각이 난다 보군. 프레아라의 비약을 얻었다. 프레아라의 비약을 얻었다. 프레아라의 비약을 얻었다. 스프리아의 영향을 얻었다. 스프리아의 영향을 얻었다. 난 문엔 자물쇠가 올려있다.
리의 베이블 얻었다. 리의 베이블 얻었다. 로열 가루를 얻었다. 각성제를 얻었다. 각성제가 들어있지만 포기했다. 자, 아무튼 여기를 다 뒤져서 이것들을 다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부적을 얻었다. 금강의 부적을 얻었다. 수라의 부적을 얻었다. 소마의 부적을 얻었다. 속박의 부적을 얻었다. 뭐가 이렇게 많어. 황의 휘석? 청의 휘석. 적의 휘석. 녹의 휘석. 어, 부적들 아는데 이 휘석들은 뭐야? 악세인가? 어, 악세구나. 어, 방어, 마방, 마력. 어, 각자 담당하는 스탯들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네. 어, 뭐야 저. 아,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휘성들이죠, 휘성들. 어비님! 오랜만이에요, 어비님. 무사히 왕도에서 돌아오셨군요. 신원, 아직도 성도에 남아있었어? 마일님의 생사를 알 때까지 여기서 신세지기로 했어요. 소녀 견습생으로서 일하고 있답니다. 꽤 잘하고 있다고 평판이 좋더군. 다른 신관들도 꽤 도움을 받은 듯하네. 그렇구나. 훌륭해요, 세나씨. 아니에요, 에헤헤. 실수가 많아서 패를 끼치고 있어요. 부디 예배당으로 와주세요. 크루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기, 신원. 나, 너한테 해야 할 얘기가 있는데. 해야 할 얘기? 마이거 관련된 얘기야.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줄래? 그런...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도 셰나는 맹세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피하지 않겠다고. 좋아요, 얘기해주세요. 어떤 바보라 해도, 어떤 비보, 에? 어떤 비보라 해도 셰나는 견뎌내 보이겠어요. 그게 신원이 올랐어. 마일은 살아있어. 에? 그 녀석 정말로 살아있더라고. 이 눈으로 확인했으니 착각이 아니야. 다만 적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만날 순 없지만.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마일을 구해보겠어. 그러니까 신원? 하유. 와, 신원? 괜찮아. 긴장이 풀린 것뿐이야. 일단 칼이 온경 곁으로 옮겨두면 문제는 없을 게다. 방금 돌아왔어. 어, 무사한 것 같아 다행이구나. 바로 보고를 들을 수 있겠나? 응. 지금까지의 일을 크루얼에게 설명하고 신보 데레 브라와 이스 브라를 보여주었다. 아이, 어빈 변태네요. 어빈이 수집한 브라들을 보여줬죠. 개변태죠. 수고 많았다. 이걸로 신보는 다섯 개, 남은 한 개는 불꽃의 정령 자리 가지고 있다. 드디어 카나피아에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카나피아, 들은 적이 있는 곳이야. 카나피아는 남쪽의 작은 섬이다. 성도 남쪽의 브리작에서 배로 이틀은 걸리지. 꽤 먼 곳에 있구나.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자. 잠깐만. 또 하나 기다리던 물건이 대성당에 도착했다. 기다리던 물건? 기다리던 물건. 어, 깜짝이야. 레아 메탈 소드를 받았다. 이건 설마? 드디어 성공했군요. 방금 저 크루얼의 대사는 잘못된 대사 같아요. 복붙을 한 그런 대사인 것 같아요. 며칠 전 기아로부터 막 도착했단다. 기아의 공업기술과 마법대학교의 마법기술의 핵심을 모아 완성시킨 걸작. 정말 가벼워. 이렇게 길고 굵은 날인데도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침착할 수 없는걸. 하지만 멋진 광채가 있는 거미야. 이거라면 분명히 신의 힘을 담을 수 있을 거야. 그래, 루카에게 감사해야겠어. 여섯 개의 신보의 힘을 레어메탈 검에 담게 되면 어둠을 물리치는 신검 에듀시온이 완성된다. 그럼 카나피아로 출발하자. 자례사당에서 최후의 신보를 얻기 위해서. 응, 알겠어. 깍! 뭐야? 지진이 씨가 찾아오셨네. 시작된 건가? 지진이라니, 드문 일인데. 아니다. 최근 듀시스 지방에는 3일에 한 번 정도 지진이 빈발하고 있다.
게다가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있다. 불길한 전조군요. 결계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는지 모르지. 이곳으로 오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는 것 같구나. 좋아, 서두로 카나피아 섬으로 가죠. 라고 이렇게 발크드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제 부리작으로 마을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제가 3장을 끝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리작으로 가야 합니다. 부리작.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가면 되지? 카나피아 섬에 가려면 성도 남쪽에 있는 부리작 항구에 갈 필요가 있다. 남쪽 출구에 타르가 가도록 하자 라고 합니다. 자, 일단 무기를 볼까요? 보검 아니구나. 레아 메탈 소드라고 기아의 기술로 정제된 레어 메탈의 검. 강철보다 단단하며 놀라울 정도로 기타 생략. 마방을 올려주네요. 마방 경직과 마방. 어중간하네. 티아마트 한손. 한손용이구나. 이걸 끼면 방패를 낄 수 있겠네. 방패. 자, 방패를 하나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를 하나 사야지. 이거 아까 상자에서 나왔었지. 나온 걸 끼면 되겠네. 거크슈타인. 네, 한 손이면 좋은 거죠. 지금 끼고 있는 건 양손이었는데 데미지가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이 사람은 라모나인 블레이드 마이스터의 의뢰로 의용병들의 훈련을 하게 됐다. 아, 지금 그 사교들과 싸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왕도와 그 다음에 성도가 다같이 막 훈련들도 하고 그리고 푸른 스카프에 살벌한 분위기의 남자를 만났는데 나보다 한 수 위였다. 매드람이죠, 매드람. 자, 새로운 마법 배운 사람이 있나 볼까요? 더그라스가 모험가를 데리고 서쪽에 있는 오크툼의 사도의 작은 본거지로 향해서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으련만 라고 이렇게 막 사도들의 기지와 그런 것들을 공격하고 왕군이 직접 나서고 이런 부분들이 구작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여기서 브리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작에 가면은 꼭 챙겨야 되는 게 검제 자무자 12권과 그 다음에 질풍의 라빈 8권과 그 다음에 질풍의 라빈의 소재 그렇게 줘야 된... 잠깐만 소재를 주는 게 하나 더 있지 않나? 자, 브리작에 갔을 때 카라무스의 소재까지 줘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 배운 마법 없나? 데스케이크가 워낙 멋있어서 이것만 쓰고 싶다. 가웨이는 못 보던 사이에 메테오 브레이커가 3개가 된 게 아니고 똑같구나. 데스케이크 연출이 멋있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치 창세기전에서 나올 것 같은 천지파열무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요즘 이 게임을 하고 있다 보면은 말이 많아서 그런지 게임에 대사가 많아서 그런지 이 시간쯤만 되면은 슬슬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 어비는 법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역시 칼을 써야겠네. 칼을. 브레이브러쉬 탁탁탁탁 4대 245 좋습니다. 헤드 크래쉬. 그러니까 머리통을 부셔버린다 그거죠. 헤드 크래쉬. 아, 중간에 단어가 생략돼. 자포. 오, 별거 아닌데. 예, 게임에 대사가 많으면은 물을 많이 마시니까 중간에 저는 다음 전투가 나오면은 자동으로 돌려놓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오케이. 잔잼. 잔센이 아니고 자우옴. 참 멋있어. 특이해 여긴.
자, 잠깐만 자동 돌려놓고 10초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5초는 볼일을 보는 시간, 그리고 5초는 손 씻는 시간.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저 없는 동안 저 욕 많이 하셨습니까? 자, 딱 맞춰 온 것 같네요. 보니까 보자, 피 회복 좀 하고. 딴딴. 아, 종합소득세. 아, 아직 덜 했어요? 아, 지금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봐드릴게요. 니들 샤워 좀 해! 니들 샤워! 저는 그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달에 신고할 때 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5월이 참 싫어요. 미드 샤워? 미드만 씻어요? 미드 샤워? 네, 오, 터돌린 거요? 이런 PC 게임에 엘렉 라이트닝. 따라란. 어, 이거 뭐야? 마법만 통하나? 왜 물건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아무튼 그 5월에 이런 방송이나 개인 방송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아무튼 요런 류의 부가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것저것 겹치니까 본업과 그다음에 방송과 유튜브와 막 그런 게 되게 겹치니까 되게 귀찮아요. 전 그래서 5월이 제일 귀찮아요. 루치스 단검에 속성 붙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어, 무속이네요, 무속. 네, 저 제외하고도 그 BJ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환급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겁나 귀찮습니다. 아, 아까 아마 뭐 각각 스퀘라가 물공은 잘 안 통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막 제가 캠비제이거나 막 그랬으면은 먹방이랑 그 다음에 캠값이랑 컴퓨터값이랑 그런걸로 해가지고 자폭 저기 혼자 그냥
퍼졌네. 막 그런 걸 빼줘가지고 세무사를 쓰면은 좀 황금량이 커진다는데 세무사를 쓰고 싶진 않고. 자우 옴. 암튼 참 귀찮은 달이에요. 어? 저 뭐지? 석화? 네. 각각 스켈라도 그 녀석 같은 식이었구나. 아까 그 불땡이. 가웨인이 알체메 아버지 설정이었으면 알체메 오한마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가웨인은 약간 힘? 강하다, 세다 막 이런 느낌인데 알체미 딸이면은 뭔가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자, 남 브리작. 마이크. 신령전에서는 이제 노래도 부르죠 알체미. 동 아이톤 산길. 아이톤 산길이 있는 거 보니까 아이톤 동굴에 가게 될 일이 생기겠죠. 이 신령전에서는 알선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동굴이 있으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이벤트가 있다 그런 표시기 때문에 아마 저런 데를 가서 진호의 불꽃을 구해야 한다든가 뭐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이제 자 동쪽 브리작 다 왔죠? 네. 아 그래요? 오 빠르시네. 엄청 빠르시네. 여기가 도착했다. 여기가 브리작의 항구다. 이곳에서 카나피아 섬으로 건너가는 거군요. 전기선이라도 있나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어서 말이다. 전기선은 운항되지 않는다. 내 배로 카나피아에 건너갈 거다. 내 배라니. 아저씨, 배를 가지고 있어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국산 게임이었으면은 배를 내밀면서 실제 그 몸에 배를 내밀면서 이거다 할 텐데. 이래 배도 현자 나부랭이를 부르기 전에는 선원으로서 날린 몸이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말이야. 지금은 은퇴해서 선원들에게 맡겨두었지. 에, 그랬었구나. 그럼 항구로 가자. 이미 출항 준비가 갖추어져 있을 게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면 안 돼요. 책을 챙겨야죠 역시나. 그리고 무기점이 있었네. 보자. 명검 브류나크. 나왔네. 양손 105짜리 명장 브류나크가 만든 명검. 그리고 명검 임펠스 명도가 나올 것 같은데. 브류나크가 만년기에 만든 것. 검 이외의 작품은 드문 희소품이다. 요거 하나. 그리고 모닝스타 아침별 모닝스타. 이건 뭐라 써있는 거죠 이거? 이거 무슨 아이템일까요 이게? 이거 사야 되는데 지금 이걸 다 껴야 되는데 이 차마 튕길까봐 끼질 못하겠네. 명방 명패 프라티카 이거 두 개. 갑옷은 차마 저거 끼지 못하겠다. 뭔가 문제가 있을까봐 전 못 끼겠고. 옥토퍼스 해머였구나. 양손으로 바꾸고 플레이트 브리간딘. 자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기라뇨. 아 그런 큰일날 소리를 하다니. 잠깐만 그 전에 책 챙겨야지 책. 자 여기서 세이브 좀 합시다. 책을 또 못 챙길 수도 있으니까